네, 굿모닝뷰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 가장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30일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이 마이크론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가늠 지표니까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글로벌 일정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전에 발표된 미시건 대학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오델자 지표는 또 어떻게 발표될지 역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오늘 슈퍼 주총데이라고 불리는 400개 이상이 넘는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여는 날입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대만 버전이 11시에 출시가 되고요. 오늘 오후에는 기업 심사위에서 회의를 여는데, 이곳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